자, 4단으로 나갈게요. 본문 4. 자, 가우디의 내용 중에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이름의, 자, 사그리다 파밀리아는 is the most, 최상급이죠. 가장 뭐뭐 하는, 자, widely known, 널리 알려진 이라는 과거분사죠. 널리 알려진이라는 과거분사. 뒤에 있는 명사인 심볼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상징이다. 무엇에? 바르셀로나에. 그리고 one of, 뭐뭐 들 중에 하나. 우리가 항상 one of란 말 쓰면 뒤엔 이렇게 복수명사 거죠. 자,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자, 그래서 역시 최상급으로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서는 그거 정도를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기 S나 ES가 뒤에 꼭 명사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비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긴이라는 단어. 비긴의 과거형은 비겐. 그리고 과거분사가 비건인데 보다시피 시작을 과거분사로 시작했죠.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컴마까지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옵니다. has been이라는 동사.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비건부터 여기 컴마 있는 데까지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 들어갔다고 보죠.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앞에 시작이 현재 분사로 문장이 시작되는 거, beginning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우리 책처럼 begun이라는,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냐, 아니면 과거 분사로 시작하느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문장은 이제 뭐, in, 1882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it has bee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내용상 봤을 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앞에 이 뒤에 문장의 주어 여기서 it겠죠. it라는 게 이게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라는 대상이 시작되어졌느냐, 직접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시작되어졌느냐라는 여기 보다시피 능동의 뜻이냐, 아니면 수동의 뜻이냐에 따라서 이 문장이 현재 분사인지. 자, 그리고 일단 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자, 내용상에 여기 뒤에 문장은 has been이라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행동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1982년이라는 이 지금 과거와 시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일단 잠깐 여기 it를 뺄게요. 이 앞에가 지금 생략이 뭐가 되어 있느냐? 일단 방금 선생님이 it를 넣었을 때이 it가 시작하는 건지 시작되어지는 건지는 수동의 의미의 생략이 맞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썼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과거분사를 영어에서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쓴다는 거, 그 앞에가 비동사와 관련된 분사가 ing가 써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는 현재 완료, 다시 말해서 과거부터 지금, 하지만 앞에는 과거야. 시제가 서로 같아야 틀려요. 시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비동사의 한시제 과거, 바로 Having been begun이라는 문장이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상관없죠? being이든 having been이든 영어에서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래 있던 문장으로 바꾸면 접속사, 주어, 그다음에 동사인데요. 일단 접속사는 1882년에 그것이 was begun,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문장이 될 거고, 뭐 시작된 이후로 아니면 시작되었기 때문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뭐 앞에 접속사 s 정도를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앞에 내용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그것이 1882년에 시작된 이후로 뭐 시작됨으로써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under construction. 자, under construction은 건설 아래에 있다는 말은 건설 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의미냐? 그 계속 공사 중이란 뜻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그 뒤에 쓰는 for는 기간, 뭐뭐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So more than 100 years, 100년 이상 동안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as가 아니고 since를 써야 되겠네요.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로라는 의미로 써야 되니까. 그죠? as보다는 since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거는 100년 이상 동안 지금 계속 건설 중입니다. 아직도. It is expected. 자, 여기도 지금 잘 봅시다. 그것은 예상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건축물이죠.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그라 파밀리아라는 요것이 지금 여기 이트에 해당되고 또 이트에 해당되죠. 그럼 이 지금 건축물은 자기가 예상할 수 없죠. 예상되어집니다. 자, 뭐라고? 자, 그 교회가 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때 it는 가주어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가주어가 될 거야. 왜냐면은 뒤에가 대절 이하가 나와가지고 쓰이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진주어의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주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가주어 됩니다. 그것이 예상되어진다. 그것이라 함은 that이야. 바로 뭐. 그렇죠. 그 교회는 will be completed. 자, 완성되어질 거다. 2026년에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그럼 이때 쓰이는 이 that은 접속사 되시겠죠? 접속사. 자, 이렇다라는 사실이 예상되어진다. 자, 뭐 소수령 대비 가능하다고 문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언제냐? 바로 100, 100번째 anniversary. 자, 기념일이죠. 바로 무엇에? 가우디의 죽음의 100년 기념일이 되는.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 앞에는 전치사 오늘 씁니다. 자,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882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여서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공사 중입니다. 100년 이상 동안. 그리고 그것은 예상되어지는데 이때 그것은 대리합니다. 이 교회가 완공되어질 건데 언제? 2026년에 완공되어질 거라는 것이 예상되어지고 바로 그날은 on the 100th anniversary. 100번째 기념일이죠. 가우디의 죽음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넘어가서 Despite its incomplete state란 부분에 이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쓰이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죠. 양보. 그런데 이제 이 양보는 우리가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게이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 쓰이는 내용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신에 이거는 그냥 단어들인 명사 구가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명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state. 자, 상태죠. 그러면 그것의 불완전한 상태에도 불구하고라는 바로 전치사가 쓰이고 이 despite 대신에 쓸수 있는 것은 in spite. 오버 바꿔 쓸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although나 또는 though와 같은 이러한 접속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뒤에 바로 문장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incredible 아주 믿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은 자, 중요한 건이 문장의 주어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끌어당긴다라는 draws. 뭐를요? estimated란 것은 estimate란 단어가 뭡니까? estimate가 뭔가를 측정하다라는 뜻이에요. estimate, 추정하다. 근데 이때는 추정되어지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과거 분사겠죠? 자, 얼마로? 2.5밀리언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관광객들을 매년 끌어 당깁니다. 자, 이런 문장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 딱히 뭐는 보이지 않고 여기 지금 과거 분사 estimated가 들어가는 것 정도. 그 다음에 on the outside 외부에는 바깥쪽에는 그 교회는 18 하이 타워스라는 것은 18개의 높은 타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when completed. 자, 여기 부분 지금 문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자, 이건 뭐 문법이죠.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when 자, 우리가 지금 내용에는 completed가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when이란 건잘 알고 알다시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바로 completed라는 단어만 나왔습니다. 이게 동사일까요? 아니요, 동사 아닙니다. 얘는 과거 분사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접속사 문장에 쓰일 때 생략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어랑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아닌 비동사가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지금 들어갈게. 그 뒤에 문장에 보면 그 하이스트 타워라는 이 형태가 이 뒤에 문장의 주어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앞에 문장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주어로 보시면 되면 이걸 이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인데 여기가 will be가 된다. 미래형.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is completed가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자, 우리가 그 뒤에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쓰죠. 그래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들어간 단어는 앞 뒤에 문장의 주어인 the highest tower in Itu와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질 때그 타워의 가장 높은 타워는 which 도달할 거다. 자, 어디 도달하다죠? 자, height, 높이죠. 얼마 높이? 170m의 높이에 도달을 하게 될 거다. 자, 여기서 볼 만한 건이 which란 단어. 자,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거, 도달 또는 도착하다라고 쓰는 단어는 reach 말고도 우리가 arrive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란 것은 이 reach란 단어는 자, 타동사입니다. 뭐라고요? 타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를 씁니다. 반면에 arrive는 자동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뭘 쓰려면 in이나 또는 at와 같은 전치사가 쓰인 뒤에 예의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그게 큰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 오겠죠? 다 도달을 하게 될 건데, 자, 170m 높이에 도달하게 될 거고, 그 walls, 벽들은, 자, decorate란 단어는,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장식하다죠? 그러니까 장식되어져 있다. 자, 무엇을 가지고? sculptures. 바로 조각상들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각상이 무엇인지, 뒤에서 이 앞에 있는 조각상인 sculpture라는 명사를 받는, 그리고 뒤에는 describe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앞에 지금 선행사로 쓰이는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도 그냥 복수동사, SNS 안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 sculpture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sculpture는 describe. 뭔가를 묘사한다.
뭐를 바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벤트, 어떤 사건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조각상들로 치장되어져 있다, 장식되어져 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when you step inside the church, 당신이 그 교회의 안으로 step, 자, 일종의 발을 넣다. 발을 디디다 이런 뜻이니까 성당 안으로 당신이 들어설 때그 large column, column이란 것은 우리가 기둥이죠. 그 높은 기둥들인데 어떤 기둥들이냐? 자, 이 뒤에 supporting. 자, 뭐뭐 우리가 이 ing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지탱하는이라는 앞에 있는 이 column이란 단어를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천장을 지지하는 그 거대한 columns, 그 기둥들은, 자, 여기 문장의 주어는 바로 이 기둥들이 되겠죠. 이 기둥들은, 그 다음에 동사, catch. 바로 잡는다. 즉시 장신의 눈을 사로잡는다. 그 columns, 그 기둥들은 우리가 이제 브랜치 아웃인데, 브랜치란 단어가 원래 뜻은 명사로 쓰이는 단어의 브랜치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 나무 가지. 근데 이때는 명사로는 나무 가지인데 동사로 쓰일 때는 이제 가지를 뻗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동사로는. 딱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쪽으로? 꼭대기로. 자, 꼭대기로 그 기둥들은 가지를 뻗다가 그러니까 좀막 꼭대기로 막 솟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지금 쓴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바로 huge tree 큰 거대한 나무처럼 보인다. 이때 볼만한 거이 each. 자, 우리 이사명제 each, every. 그다음에 either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뒤에 바로 오는 명사, 바로 붙여야 될 명사는 반드시 단수 명사가 되고, 오브가 붙어서 상관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뒤에 쓰이게 될 동사, 그죠? 뒤에 쓰이게 될 동사 바로 여기죠. 이거는 반드시 또 단수 동사를 적어야 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looks like라는 단수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Between the columns. 자, 여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자세히 보시면 문장에 between이라는 사이, 뭐뭐 사이라는 전치사가 문장의 맨 앞에 쓰였거든요. 전치사는요,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단 말은 이 문장에 지금 보다시피 뒤쪽에 are라는 동사는 나왔는데, 이 지금 앞에 쓰이는 얘들은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둥들 사이에, 그러면 전치사가 들어가는 이 단어는 주어가 아니고 뭐냐면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 주어가 안 들어가고 부사가 들어갔다고? 바로 여기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도치 구문입니다. 자, 도치를 하게 되면 보다시피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주어가 나오는 형태. 주어와 동사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자, 해석을 하면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자, 그 기둥들 사이에는요, 스카이라이트, 뭐 하늘의 빛, 그러니까 자연 채광들이 있습니다. 이 채광들이 어떤 채광들이냐? 바로 뭐뭐 하는 채광들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자연스러운 빛들로 하여금 인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주는 그러한 스카이라이트, 하늘 뭐 채광, 스카이라이트 채광창이 있다 그러겠네요. 스카이라이트를 채광창으로 봐야 되니까. 자, 잠깐만요. 스카이라이트. 자, 적을게요. 이거는 원래 이제 그 스카이라이트는 셀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하늘빛입니다. 하늘빛인데 보다시피 여기는 셀수 있는 걸쓸때 있는 경우에는 채광창이 맞습니다. 자, 셀수 있을 때. 그래서 사이에는 채광창들이 있는데 이 채광창들이 어떤 그런 자연의 천연의 빛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주는 채광창들이 있다. 그 colorful 화려한 stained, 이때의 이 stained란 단어
원래 스테이란 단어가 동사로서 스테인 뜻이 뭡니까? 스테이가 명사로는 얼룩이야, 얼룩. 명사로는 얼룩인데, 글씨가 엉망이네. 동사로 스테인은 뭘까? 더럽히다. 뭔가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착색, 색깔을 입히는 거죠. 착색하다, 착색하다라는 뜻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이 뒤에 있는 이 글래스 윈도우가 얘가 착색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뭐뭐 되어진 유리 창문들, 화려한 색깔로 우리가 그 일종의 얼룩덜룩하게 착색되어진 그러한 윈도우들은 뭐 한다? 필터란 단어. 거르다, 거르다죠. 뭐를 거르느냐? 바로 태양빛을 걸러내고, 그리고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한다? 프로젝트. 뭔가를 투과하다, 투영하다, 그러죠? 뭐를요? 바로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의 빛들을 투과를 합니다. 지금 이 1번과 2번은 병렬 구조죠. 1번과 2번은 병렬 구조. 자, all over the interior space. 어디에다가 이거를 투여하느냐? 전체죠? 그 내부의 공간의 전체에 이 색깔들을 투사한다. 이게 이제 내부의 지금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그 tree like column 이란 거. tree like란 것은 나무처럼 생긴 그러한 columns, 기둥들과 그리고 그 different, 서로 다른 light, 빛이죠, 빛. at different times, 다른 이때의 타임은 시기. 원래 타임에 s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어떤 시기 또는 뭐 시대. 왜냐면 원래 시간에는 s를 못 붙여요. 그러니까 times of the day란 말은 그 하루 중에 서로 다른 그런 시간대입니다. 시간대의 다른 그러한 빛들은, 지금 여기서 뭐 주어가 두 개죠.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different light. 이두 가지가 각각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가 아닌 복수 명사 transform. 자, transform 생각나는 게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는 대상은 그 교회의 내부를 무엇으로? Stone forest, 마치 그 돌로 이루어진 숲, 그러한 형태로 바꾼다. 이 빛과 이러한 그 기둥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